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서울종합방재센터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 용산구청 당직사령님도 네, 여기 오셔서 잠깐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소방방재센터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고 마이크 앞에 계시니까요. 마이크 앞에 마이크 없으신 분만 나오세요. 마이크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센터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뒤에 계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센터장님 참사 직후에 서울소방에서 22시 29분에 용산구청 상황실에 헬로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라는 신고 들어왔다라고 참사 발생과 위험성 분명히 유선으로 전달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요. 그 국정조사 이후에 용산구가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대응 일지입니다. 최초 사고 상황 적수를 22시 51분이라고 해놨고 오늘도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 보면 22시 53분에 당직실이 최초로 접수했다라고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시 시간 멈춰주세요. 네. 네, 용산구 참사 최초인지 22시 29분, 22시 51분 뭐가 맞습니까? 당직실에서 최초 인지한 것은 10시 53분 행안부에서 보내주신 아니 서울소방에서 방재센터에서 용산구 당직실에 전화를 했잖아요. 참사 발생 상황을. 네, 저는 그 시간에 그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서울소방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다른 당직자분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센터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네. 센터장님 지금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서울소방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당시 통화 녹취록입니다. 29분에 서울소방에서 구청 상황실로 헬로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앞서가겠다고 신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구청 당직자가 네 맞아요. 이태원 해밀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22시 29분에 서울소방이 용산구청 상황실 당직실에 연락했을 때 이미 이태원 해밀턴 이태원역 앞에 해밀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22시 29분도 아니고 53분으로 지금 참사 인지 시점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하고 의원들, 유가족들 다 속이고요. 22시 29분 전에, 그보다도 전에 이미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서 벌어진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 그때 당직실에는 저와 다른 당직자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당직자분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당직사령님 현장 사실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현장 조사 때요. 부구청장께서 22시 29분에 메시지가 왔는데 당직실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현장을 나간 뒤에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마 그 부구청장님께서는 소방에서 전화 온 사실은 알고 계셨으니까 소방에서 전화 온 사실을 당직실이 모르는데 부구청장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소방에서 전화하셨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청장, 네. 부구청장 포함해서요.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 지금 다 위증하고 계신 겁니다. 다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거요. 당직사령님 개인에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이거 당직사령님이 혼자 책임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정말 통화한 적이 없었고 저희 직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당직 일지에 다 서명하고 보고도 했는데 당직 일지에도 이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소방으로부터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전화받은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죄송할 뿐입니다. 당직일지 관련돼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120 콜센터에서 온 거, 대사관 전화, 외부기관 다 적어놨는데 유선으로 온 소방전화가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하시는 거고 왜 누락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당시에는 소방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었고 저희 직원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도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당직 사장님 개인한테 지금 책임을 다 묻자는 게 아니라 용산구청에서 참사 이후 60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행정지원국장님 용산구를 거짓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원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제가 현장조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거 분명히 지적했고 부구청장님이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지금 우리 당직사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당직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통화 내역을 보도상에서 확인했지만은 설마 압사단 표현이 있었는데 당직자가 아마 잘못 다른 뜻으로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렇게 인지했을까 하는 그런 설마라는 생각이 네, 이게 들고 녹취록이에요. 있습니다. 10시 29분에 전화 소방에서 전화 왔을 때 이미 용산구청에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8시 20분, 9시 30분에 박희영 구청장이 퀴농길 돌아봤다라는 초기의 해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인파 모여서 걱정된다 계속 신경 쓰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해밀턴 앞에 충분히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용산구에서 용산구청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실에서도 당연히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이 전화에 대해서 소방에 콜백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당직자와 청장님이 처음 만나고 얘기했던 시간은 우리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23시 10분경인가 그렇습니다. 네, 당직사령님 당일 현장에 네. 사건 접수하시고 현장에 나가셨죠. 네, 제가 10시 53분에 압사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을 보고 몇 시에 나가셨습니까? 접수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11시 5분경쯤에 현장에 도착했고 거기서 구청장님 뵀습니다. 네, 6시 이후에 용산구청 출입구 CCTV 내역 행정지원국장님 다 제출해 주시고요. 용산구청장님 현장에서 만났습니까? 네, 언제 만나셨어요? 무슨 짓이 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그 골목 안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계시면 구조의 활동이 어려우시니까 시민들께 그쪽 골목에 진입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현장 상황을 다른 당직자와 둘이 나갔고요. 현장 상황을 보고 바로 구청으로 복귀를 했고 다른 당직자 한 분은 현장에 남아 계셨습니다. 10시 29분에 이미 이전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해밀턴 호텔 앞에 압사 사고가 발생했던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압사하자마자 바로 해밀턴 호텔이 딱 나올 만큼 인파가 몰린 것을 용산구청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관련돼서 용산구청에서 대응을 하셨어야죠. 이 직전에 제대로 된 대응만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참사 희생자가 발생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용산구청이 지금 60일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공문서 조작하고 국회에 허위 보고하고 유가족들과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조직적으로 뭐 허위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들어가 앉으시고요. 네, 국장님. 지금 이 국민들이 다 생중계를 보고 계신데 구청의 상황실에서 소방으로부터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압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줬고 당직자가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정해서 신고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말씀하시죠. 아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실제 기억이 소멸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정도의 대화를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셔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압사라는 거를 우리 당직자가 인식을 했다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녹취록이 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압사란 말을 못 들었을 거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녹취록에 의한다면은 그게 사실이지만은 당시에 그 당직자가 과연 진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니 무슨 말을 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에 보니까 증인들이 답변이 시큰하게 하시는 분들 많어. 예? 이번에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엉망이네요. 예?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